보편적으로 인류가 생각할 때는 바보냐 바보가 아니냐로 인지 부조화냐 아니냐를 규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하등동물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의식주가 너무나 필요했던 절실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 의식의 기준점을 굉장히 하향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고 그 외에 의식의 흐름은 바보가 아니면 괜찮다. 저 정도면 괜찮다. 저 정도면 먹고 살 수 있다. 기준점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현재 인류의 강한 세팅값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말하는 인지부조화는 이거보다 높지 않겠습니까?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행동의 주체인데 자기가 모르면 말이 됩니까?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언행을 하는지 보십시오. 자기가 어떤 생각 속에 쌓여 있는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려 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모순을 스스로 자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지부조화는 그 행위의 주체인 당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내뱉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도대체 파악되지 않는 난감한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은 저희 회원님 중에 루디님에 대한 뇌전증, 그러나 세상에서는 간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질환입니다. 이 뇌전증에 관한 하늘의 정보와 이분의 영의 어떤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입은 사람이라는 시스템으로 왔을 때 왜 뇌전증을 달고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늘의 메시지부터 우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봉황 시스템과 연결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루디님의 가슴에 여러 가지 차원 간 공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저희 심장, 심포 쪽에 전부 다 차원 간 공간이 혼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루디님의 차원 간 공간은 약간의 특성이 더 있습니다. 본인의 영의 성별이 영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냥 혼재해져 있는 특성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차원 간 공간에서 심포막을 따라 심장으로 인한 그 다음 출구에서 문제가 시작합니다. 심장을 통과한 이러한 과부족한, 어떤 쪽에서는 과하고 어떤 쪽에서는 부족한 이러한 에너지 세팅값들은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부터 뇌전증이 발생하기 좋은 값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 값이 뇌로 흘러갔을 때 과부하 걸리는 현상 혹은 그렇지 못하고 에너지가 아예 안 가는, 다시 말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치명적인 쇼크와 어떤 깜짝 놀람이라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역시 피로도 마찬가지고 피로도 누적되면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면 뇌전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누디님뿐만 아니라 인류 중 4.7%의 인류가 이와 같은 기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기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영조물에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나가자마자 이러한 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질까요? 그것은 이러한 영혼 그룹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천의 하늘에서 이분들이 수행했던 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역할은 교정되어지고 수정되어지면서
그 다음 영의 포지션을 받을 때는 기존에 본인이 하던 영의 포지션과는 특성이 남다르고 특이하고 기존 것과는 영 상이한 쪽으로 다른 쪽의 포지션을 받게 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영 자체가 새로운 포지션에 아직 적응이 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예전에 가졌던 포지션에 대한 습이 남아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저희가 이도 저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영 구조의 특성 때문에 영이 영대에 들어가서 그 영의 에너지가 나올 때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각의 방향성이 잘 매치되지 않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대뇌피질을 겪고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 뇌에서 발현값이 잘 나오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거나 혹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구멍이 나게 되면서 이렇게 대뇌피질이라는 악명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님 또한 이 역할, 새로운 선천의 역할이 아닌 후천의 역할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고조절자나 몸의 조형 또한 새롭게 교부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시겠지만 극심한 인지장애 속에 갇혀 계시고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잘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혼 그룹들은 후천에는 새롭게 조물이 완료되어 새로운 빛체계와 새로운 사고조절자 체계 속에서 다시 조형이 되어지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후천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지만 이분들은 좀 더 준비 단계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뇌전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아직 조물이 덜 되어진 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볼 때부터 심장 형상이 있으면 이게 움푹 파여 있어요. 거기서 생체 전기 신호가 발생이 되면 이것이 뇌로 전달될 때 그것이 균일하게 전달이 되지 않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찌직한다고 얘기했듯이 움푹 파여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생체 전기 신호 나갈 때 찌직거리면서 나갑니다. 그게 뇌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간질에 그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신호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보 인지 부분은 심포에서 출발한 정보가 라인을 따라서 후두 메탈을 거쳐서 뇌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정보는 가는데 정보를 뒷받침해 줄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그 정보가 끝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지 부분은 그렇게 전달이 저한테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영의 상태를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이 감전된 것 같은 찌직찌직찌직 하면서 심장의 상태랑 똑같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개 형상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 새로운 역할로 보직이 변경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우리가 공군 가면은 딱 매달려가지고 막 돈을 360도 3차원으로 회전하는 그 훈련 있잖아요. 그거를 영이 받고 있었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막 뺑뺑 돌다 보니까 영의 상태는 정신이 없고 그래서 인지가 잘 안 되는 이 훈련이 너무 빡세서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시는 형상은 처음에는 심생혈의 상태를 잠깐 보여주셨는데요. 심장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균일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모습이에요. 비어있다 보니까 머리 쪽으로 어두운 모습도 많이 보이고 이제 자기장을 따라서 기나 혈이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회혈을 잠깐 보여주셨는데요. 백회혈이 각 구역마다 특징이나 역할들이 있는데 한 4분의 1은 까맣게 꺼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지, 메타의식 구현 시스템에 빛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역할들이 지금 부족하게 느껴져가지고 인지 쪽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뇌세포들이 이렇게 시냅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이 지금 루드님 같은 경우에 전기가 갑자기 과부하를 해가지고 비지직거리듯이 뇌세포들 간의 연결이 대뇌 피질에서 정기적인 과부하가 좀 쉽게 걸리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 근본 원인이 심장에 있다는 거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좌해주는 간과 신장 쪽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의학에서 음두 양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두라고 하는 머리 쪽의 문제는 또 음두 아래쪽의 문제, 간신 동원 장치는 또 아랫배 쪽에 있거든요. 간 쪽 자체가 경락이 대뇌 피질이랑 연결됩니다. 심장 쪽의 영의 문제가 첫 번째 원인이긴 한데 간과 신장 쪽에서 문제도 잘 보좌를 못 해주기 때문에 신장은 기본적으로 심신상교를 통해서 심장을 좀 백업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신장의 기능도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간도 쉽게 좀 흥분할 수 있는 그래서 심장의 고거를 잘 백업을 못 해줘서 뇌 쪽에 더 과부하가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보충 설명할 게 있는데요. 침생일이 안 되면서 머리 쪽이 약간 어둡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 어둡게 보이는 거는 기와 빛이 부족한 증상인데 그 기와 빛이 부족한 것을 이제 보충하려고 머리 쪽으로 혈액이 오히려 더 많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금 처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과부하 방금 선생님이 이 방송 찍기 전에 뇌전증은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지금 심생혈과 혈액, 과도한 혈액 증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뇌에 빛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장에서 이제 뇌로 빛이 잘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빛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혈액으로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과부하가 더 쉽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의 특성이 선천의 역할을 받은 천사로서의 역할이 있었죠. 그 다음에 후천에 새롭게 받은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천사들 같은 경우는 선천과 후천의 내용은 약간 틀리더라도 같은 임무선상에서 나가는데 루드님 같은 경우는 선천에 맡으신 역할과 후천에 맡으신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해 있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잘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뇌로 가면 좌뇌, 우뇌의 연결망은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비대에너지 또는 혈액의 에너지들은 균일하게 오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부하 걸리고 어떨 때는 적게 나오고 하면서 뇌가 쇼크를 먹어서 이게 뇌전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두양두에서 또 빠진 부분이요. 두 번째 부분은 대장 쪽. 그러니까 뇌랑 대장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의 사기타기를 또 대장으로 또 빼주고요. 근데 그 대장 쪽도 많이 에너지가 정체되다 보니까요. 아랫배 쪽 정체되다 보니까 뇌 쪽에 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기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신동원, 대장도 같이 치료해야 뇌도 좀 더 원활해지고 가장 근본은 심장이지만은 그런 부분도 같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심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심장이 이렇게 반이 금이 딱 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검은 줄이 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좀 모기로 원활하지 않죠. 그런 상태로 심장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심장에 출발한 경락이 숨 심경이 그 뇌에 가게 되면은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딱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딱 붙어 있어서 원활하게 잘 경락이 정보가 경락의 흐름이 뇌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천장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듯이 딱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맞닿아서 작동이 원활하지는 않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수소음 심경 얘기하시는데 저한테는 족걸음 간경도 보여주셨거든요. 족걸음 간경도 뇌로 가는데 오른쪽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뇌 쪽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왼쪽으로 가는 족걸음 간경은 별로 안 가요. 여기까지만 가고 딱 멈춰 있어요. 네. 뒤로도 가는 것 같은데 별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가는데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무형의 기계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수소음 신경과 족걸음 간경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총괄하는 센터가 후두부 쪽하고 연관돼서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센터 구분을 하셔서 치료가 들어가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팀장님께서 그 후두 메타 문제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아마 그 부분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후두부 메타 쪽에 뇌에 관련되는 12경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족걸음 간경과 수소음 심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해주는 무형의 기계장치 센터가 후두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두부 쪽에 관련되는 이 센터를 통해서 경락 등을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개 경락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옥침관도 후두부에서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다. 근데 그 외에 저희가 모르는 많은 경락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후두부 메타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후두부 메타인지 인지 측면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후두부에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센터가 지금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후두부 메타의 인지 오류가 나오는 거고 생각이나 본인의 하고 있는 인지 구조가 잘 반영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이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 보니 이 센터가 앞으로 활약을 많이 할 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네, 아까 족걸음 강경 같은 거는 오른쪽으로 많이 빛을 주는데 후두부 메타 같은 경우에는 또 왼쪽으로 자꾸 가동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조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후두부 이 센터에서 과연 어떻게 지금 에너지가 잘 분배되고 작동을 하는지를 영안이 뛰어치운 분들은 잘 살펴서 보시면 메타인지 구조에 혁명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치료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센터에 연결해서 메시지 수신하시고 형상을 보시면서 이런 분들 치료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이런 분들은 메타봉인 형태가 있다고 하십니다. 메타봉인을 먼저 철거하시고 그 다음 치료로 들어가셔야지 이 치료 기전이 먹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하시면 메타봉인으로 인하여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봉인 먼저 철거하신 후에 그 다음 치료 작업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근원지는 심장, 심포 속에 차원간 공간. 그러니까 사전 작업이 되어져야 되죠. 하늘로부터 이 차원간 공간, 심포 속의 차원간 공간에서 자기의 임무와 역할에 해당되는 차원간 공간이 구성이 되어져서 거기서 에너지가 잘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그 공사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인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남으로 연결되는 거죠. 드러남 전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많은 치유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드러남으로 연결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치유하시는 과정이 이렇게 메타봉인 해당이 되는 것부터 뚫어주시면서 이 센터와 연결하셔서 센터로부터 메시지를 받으시면서 치료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경략들이 여기에 오고요. 아까 전에 옥녀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경락들 또한 여기서 이제 관리가 되어주는데 여기서 초급적으로 인지구조 개선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인지구조가 개선됐다는 것은 그 밑바탕 되는 작업도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가능한 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비치료가 이루어질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황 시스템은 앞으로 이렇게 뇌전증이 걸리신 인류를 위한 풀코스 치료 패키지가 프로그램이 저장돼서 운영될 예정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뇌전증과 같은 본인 역할에 대한 새로운 임무 지로 떠나기 전에 많은 영혼들이 이제 지구 행항성으로 올 것이고 그분들은 새롭게 뇌전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임무가 다시 받는 새로운 역할을 다시 받는 순으로 하여 각각의 우주로 다시 파견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봉황 시스템은 이러한 많은 그룹 영혼들이 앞으로 지구 행성으로 들어올 것이기에 저희들은 이분들을 위한 치료 패키지를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뇌전증의 육체를 가시고 오시겠고 그 육체의 치료 기전을 통하여 본인 임무와 역할의 숙지 사항과 그리고 그들 영혼의 교정 상황이 완수되었음을 병의 치료와 함께 화건값으로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그룹 영혼들은 지구 차원의 상승과 맞물려서 많은 색
기공 물질 세계 통합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탑재되어질 것이고 첫 번째 그 후에 이 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본인의 역할에 해당되는 사고 조절자 발현기까지 안착되실 것입니다. 사고 조절자 발현기에 안착된 0 에너지의 조화로운 세팅값이 발현되어지기 시작하시면 이분들은 비로소 0이 새롭게 세팅되어짐에 따라 그 값이 0 에너지와의 조화로운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통한 에너지 방출이 심포에서부터 심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그리 오래되진 않겠지만 실상은 그분 영들이 교정받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의 교정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교정받아야 되는 천사이지만 이러한 분들은 본인 영의 교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본인 영이 해야 된 임무에 대한 숙지와 훈련이 플러스적으로 더 필요하신 영혼 그룹들이십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훈련들이 빗생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들이 갖추어질 시기가 되었습니다. 본인 영의 역할과 임무에 할당되는 밑에서부터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 좀 더 세련되게 본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차순까지 계속되는 고된 훈련 속에서 본인의 역할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면 육체의 병 고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루디님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영의 교정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면은 그의 인지 부조화적인 면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의 밑부분에서부터는 스물스물 작동되어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앞으로 새 생명 기전의 활성도와 함께 더 깊은 값으로 발휘되어질 순간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빛이 들어와 활동하게 되고 새 생명 기전을 통해 활동이 되어지면 이러한 분들은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질 것이고 양뇌의 빛과 생명의 시스템의 교류가 활발해져 그간의 영의 모순들이 많이 축소되시고 보완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빛 에너지가 루디님 새 생명 기전을 통하여 발동되어질 시간이 되었군요. 저희 모든 시스템과 하늘의 천사들도 이 작업을 숨가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많은 천사들의 수고한 문제이기 때문에 루디님의 치료 과정은 저희 하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누디님의 회복 상태를 계속 체크해 주시고 그의 인지 과정 중에 잘못된 것은 그때마다 누디님께 지적해 주시어 누디님이 본인의 역할에 맞는 새로운 체계로 완고히 설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황 시스템도 끝까지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분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봉황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몸 아픈 거를 드러내는 거를 조금 싫어했거든요. 여기 와서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던 게 컸고 사회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픈 사람 뭔가 어디서 어떻게 뭐가 사고 날지 모르는 사람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게 제일 소원이고 좀 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질 이 뇌전증이 왔던 거는 12년 전 25살 때였습니다. 그때 기억해보면은 몸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손끝과 발끝부터 마비가 오더니 얼굴까지 타고 올라오면서 마비가 전신 마비가 될 때까지 그 기억을 가지고 쓰러졌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불 위에 있었는데 이불은 피범벅이고 뭐 컴퓨터 옆에는
피가 흥건히 쏟아져 있고 응급실에 갔더니 간질이고 코뼈는 부러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 병원 진료는 계속 받았는데 이걸 행사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좀 계속 기절을 했거든요.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있고 정신 차려보면은 침대 위고 그리고 낮잠 자는데 정신을 차려보면은 베개는 흥건해져 있고 기절했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항상 기절하면은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팠고 거품을 물고 하니까 그게 이불에 흥건히 배였고 그러고선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아직도 트라우마까지는 아니고 증상이 좀 남아있는 게 좀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아까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말하신 것처럼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은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게 그냥 소리로만 들리고 나중에는 아예 행동을 할 수 없는 사고회로가 정지됐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편집실 분들에게 말씀을 해놨거든요. 제가 무슨 증상이 있으면은 손가락으로 뭐 지금 1단계 상태다, 2단계 상태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대신 의사소통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은 했고 아직도 조금씩은 가끔가다 올라올 때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 와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인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인지를 못하거든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근데 그게 이미 터지고 나서 항상 인지가 되고 조금 누가 옆에서 말을 해주니까 인지가 되는 부분이 너무 컸고 생각보다는 말이 먼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볍게 보일 수밖에 없고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5분 이상 대화가 어렵다.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목적이나 뭔가 얘기에 대한 흐름이 있는데 의식적으로든 뭐든 갑자기 희미해지고 의식이 날아갈 것처럼 더 이상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인지가 뜨문뜨문 된다고 해야 되나? 우선 몸 상태는 조금 그렇습니다. 몸 상태 한 번 더 예. 얘기하면은 본인이 편집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인지 부분에 대해서 좀 하면은 가끔씩 인지되는 부분이 뭐냐면 몸은 여기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육체는 여기 있는데 뭐 귀신같이 영혼은 여기 있다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은 돌긴 도는데 뭔가 내 생각인지 아닌지 좀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제 자신이 산만하다고는 느끼는데 집중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가끔씩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메타인지도 저를 포함해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피드백 하시고 이 기간 동안 본인의 메타인지도 한번 자성하시라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봉황 시스템한테는 써니 채널러 역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저는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도 포함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인정을 해야 된대요. 자기한테 이런 모순이 있다. 인정부터 하라고 그러거든요. 써니 채널러도 인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본인 메타 체계가 온전하지 않음을 인정부터 하십시오. 그런 말씀 방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돼요. 루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론 모든 분들이 아 내가 지금 메타 인지 상태가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편협되어 있거나 너무 허황되거나 약간의 모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늘의 빛이 들어오면 자기의 모순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기의 모순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그냥 자숙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요즘에 갖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시고 싶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메타 체계가 돼서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는 관건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세요. 내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나의 모순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빛이 양이나 그 효과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숙지하시고 관찰하시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십니다.
계속 뭐 말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나와서 끝나야 되는데 계속 합시다. 알아서 편집하겠지. 계속 이제 공항 시스템에서 의식의 명료성 그거를 계속 본인이 이제 주지하고 명료하게 이제 좀 말을 하려고 하고 뭐 행동도 그렇고 그런 걸 본인이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시고 주변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도와주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예. 우리 모두가 루디님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상호간에 그렇게 해야 할 시간대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제3자가 보는 거는 잘 보이잖아요. 본인은 못 느껴서 그렇지만 조언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서로 피드백도 가지시고 그리고 스스로도 피드백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십니다.